임진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열병팀의 박용환 감독이 앞서 있어요. 자, 임현 선수 벙커의 맛, 진정한 맛은 무엇이냐? 이어받기다. 오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2세트에서 보여준 양 선수의 그 해설 대결도 볼만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대를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이런 해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탐파 해설이 좀 아무래도 올스타전에서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홍준호 선수는 이제 조인이 끝난 상태고 이만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진도 정말 전설의 빛가든데 이게 아직도 그 파괴력, 폭발력은 급증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령부에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네, 신단장의 능선. 아무래도 그 공식전에서 뭐 임현 선수가 많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비공식 포함해서 최근에 또 홍진호 선수가 또 3연승 중이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 강한 자신감도 보여줬었죠. 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채팅에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장의 복수. 그동안 네가 날 힘들게 했으니 이번에 그동안 날 힘들게 했으니 네가 힘들 차례다라는 것을 임현 선수가 얘기하거든요. 양 선수 채팅으로도 신경을 많이 펼치고 특히나 이 임진호 약간 명절 날에 보는 그 명작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명절 날에 명작 보고 또 봐도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 최근에 기량이 한껏 불어올라 있는 홍진호 임현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겠습니다. 신단장의 등선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현 선수의 지점입니다. 이곳이에요. 9시. 그리고 네. 사실 이 채팅 신경전의 최고봉은 누가 말해도 임현이에요. 네. 네. 자, 뭐 앞서서 1세트에서는 아주 공정한 해설에 중계를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그냥 편파 중계하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공정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네, 그런 분이 제가 그 열정팀의 편을 들어서 해설을 하고 네, 바이크에서는 이제 도전팀의 해설을. 그러면 저는 임현 선수를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네. 본인 말했어. 썸 내키진 않지만 뭐 예정을 생각해서 임현 선수 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현 선수는 뭐 별로 이렇게. 네. 일단 뭐 임현 선수가 그런 어떤 전진배력을 한다든가 그 벙커러시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일단 출발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도 서플라이 위치가 홍진호 선수가 이제 그 드론용 차로까지 생각을 해서 임현 선수가 어느 정도 그 숨겨서 쉬었고요. 네. 네. 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예. 경기 전에 임현 선수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느 정도 이번 경기 진지하게 임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경기는 진지하게 하고 채팅은 재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자마자 홍준호 선수가 굿럭했는데 임현 선수가 투미로 받았어요. 투유도 아니고 유투 뭐 이것도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임현 선수 그러면서 일단 입구도 좁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서플라이가 첫 번째 서플라이가 아니라 두 번째 서플라이거든요. 네, 올스타전인데도 불구하고 임현 선수 준비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네, 홍준호 선수는 아주 네, 굉장히 좋은 빌드인 12안 마당 멀티를 했고요, 지금. 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네. 홍준호 선수가. 임현 선수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네, 심리전이죠. 다른 곳에 베럭스를 지었다고 생각하게끔 뉘앙스를 풍긴 이후에 커맨드를 짓는 모습인데. 네, 센터 위치도 좀. 네. 네, 근데 이거 뭐 보게 되면은. 네, 홍준호 선수가 워낙 그 임현 선수를 또 잘 알기 때문에 놓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글링이 오는 심시티도 조금 해주고 있네요. 게스 건물 위에 베럭스, 그 위에 커맨드. 하여튼 임현 선수가 이때 건설업 쪽에 있어서는 이가 그냥 있거든요. 홍준호 잡는 전용 빌드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빌드. 네.
그렇죠. 네. 네. 자, 뭐, 이거 팀원 바리케이트예요. 네. 뭐, 팀원 테란들도 뭐, 입구를 못 막을 때 항상 임현 선수에게, 예, 네, 항상 포를 하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서지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테란 선수들의 경기, 다른 선수들 거는 안 봐도 임현 선수 거는 꼭 봐야 된다. 예, 네, 봐야지만 심시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과거에 했었고요. 네, 그래도 뭐, 1군 정찰 가보니까, 야, 홍준호 선수도 3회 초를 좀 부유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머리 나무 커맨드를 바로 들어서 또 제 원 상태로 복귀를 시키겠네요. 아, 그럼요.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야죠. 자, 테크가 느립니다. 해체를 3개째까지 늘렸어요, 홍준호. 자, 최근 뭐, 임현 선수를 뭐, 공식 비공식했고 잘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다 쌓인 게 많아요. 뭐 3연봉의 그 기억, 아, 본인, 어떻게 받아치지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오랫동안 뭐 심적 네, 고생을 했던 홍진호 선수이긴 한데 네. 아 이제 그 라인에서 예전에 이탈한 성명찬 선수 그래도 그 참 홍진호 선수 대단한 부분이 임현 선수는 뭐 테란의 왕국을 건설을 하고 에, 그러면서 그 후세 테란 선수들에게 이제 물려줬다고 한다면은 홍준 선수는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라인은 또 영원하거든요. 아 영원하면 그 라인은 영원하지 선수는 영원하면 안 됩니다. 그 라인 선수는요. 네. 뭐. 몇 명 빠져야 돼요. 정명호 선수도 이제 곧 빠질 거고요. 네, 임현 선수나 그냥 메카니 일단 그 팩트를 올려놓는 모습이고 네. 늦은 메카닉이 아니라 노골적인 메카닉을 좀 써주면은 예, 좋을 것 같고요. 임현 선수 지난 시즌 올스타전에서는 임현 선수가 단장의 능선에서 홍진호를 깼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단장입니다. 야 임현 선수가 홍진호의 네. 저글링이 바쁘네요. 임현이 뭘 할지 모르니까 네 여기저기 다 보고 있어요. 저글링 오버로드 미님의 모험전 네. 전체를 다 훑어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홍진호 선수의 기본적인 임현에 대한 판단이에요. 임현은 그렇죠. 어떤 선수다. 네. 네 몰래 팩토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워낙 특히나 임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 전성기 때였던 그 시절들이 바로 그 전략의 임현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묵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현 그렇죠. 무리도 안 두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 테란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던 그럼 원베럭 더블 이후에 맥다 이번에는 이제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메카닉을 바로 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뒤쪽이 열렸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큰 타격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정보를 얻겠다는 거죠. 어떤 태클을 타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임현 선수 이게 좀 막아줘야 되는데 벌처 타이밍이 야 이게 골리앗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요. 자 이제 흔들기 들어갑니다. 저거는 내기. 뭐만 나오면 주면 피해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네. 아 저 지금 뭐가 태클 느려집니까? 일단 뭐 완벽한 메카닉 준비구나 라는 것을 홍준호 선수가 파악할 수 있겠고 홍준호 네. 선수가 또 이거 SB 직접 보는데요? 네. 저걸린 숫자만큼 SB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정보도 없고 어느 정도 타격도 주고 거기에다 홍준호 선수가 굉장히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카닉 상대를 일단 판을 잘 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방금 전에 골리앗 타이밍이었는데 벌처가 나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뮤탈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골리앗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미사일 터렛이라도 좀 건설해줘야 되고 임현 선수 지금요. 이 벌처로 시간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게 네, 우리 스타리그 항상 와주시는 이제 국민 팀장님이시죠 조윤민 팀장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또 다음 주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8강입니다. 대진 짱입니다. 네. 그래도 소급이 되는 타이밍이라면 뮤탈 나오기 전에 한번 찔러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뮤탈리스가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홍진호 선수는 그나마 다행히 임현 선수가 적절하게 터렛 예, 숫자 조절 잘해주고 있고요 이 벌처로 예, 스피더까지 됐다는 얘기 야 오벌처면 이게 타이밍 맞춰서 한번 본진까지 한번 난입시키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임현 네. 선수 네. 양 선수가 그래도 시작과는 다르게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경기 때 그 이재동 선수와 정명호 선수와 플레이를 펼쳤을 때도 비탈이 나오고 나서도 채팅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플레이를 네. 합니다. 아, 경기 중에 쌓인 게 많은 선수들의 미운 점, 모은 점 많습니다만은 10년째 라이벌이거든요. 자, 벌처 움직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면 집수기 들어가진 네.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서 홍진호 선수는 지상 업그레이드를 또 미리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도 한번 본진을 들어가서 좀 흔들어줬어야 됐는데 일단 골리앗과 터렛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홍준호 선수가 미탈로 좀 네, 자리를 좀 비워야지 임현 선수가 이게 벌처로 좀 들어갈 텐데 홍준호 선수 말려들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꼼꼼하게 임현 선수의 다흡수를 좀 네. 읽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에 굳이 뮤탈로 타격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드론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임현 선수 이 벌처로 저 히드라가 그래도 서수라도 나와 있는 모습을 조금 정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네. 전화 준비 중이거든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옆으로 꺾어버리나요, 핸들을. 아, 근데 못 봤습니다. 지금 3시까지 지나고 있는데 못 봤어요. 아, 이럴 때 애인이 좀 핸들을 오른쪽으로 좀 꺾어서 히드라를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애인이요? 야, 이거 옮기는 선수 일단 출발 좋습니다. 초반 생산되었던 벌처를 두 기 빼고는 다 잡았고요. 네, 그리고 러커 변태 타이밍도 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 김건희 씨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네, 아, 러커 변태 지금 못 봤어요. 네. 임현 선수가요. 왜냐하면 뒷길로 들어가서 SCB 타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선수가 계속 좀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곧 계속 뭐 세 개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홍준호의 뮤탈, 두 자로 콩탈. 네, 그죠. 콩탈 유명하죠. 네, 원킬 투다이. 근데 예전에 그 콩탈이 아니에요. 정말 날렵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뒤쪽 길은 이미 열렸었죠. 네. 오, 그래도 역시 임현 선수 감각이 아직 살아 있어요. 네. 딱 알고 있어요. 근데 뒤쪽까지 옵니다. 길은 못 막았어요. 네, 근데 뭐 이 러커가 사실 큰 데미지를 준다기보다는 계속 어떤 그 장기전을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벌어준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러커 미네랄 투두기 자리 잡아야죠. 이렇게 해주면서 멀티를 하나 정도 홍진호 선수가 늘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짜내기입니까? 폭풍처럼 몰아칠 겁니까, 홍진호? 그게 뭐 홍진호 스타일이긴 하죠. 상대 확정 주지 않고 본인도 최선의 것만 가능하면 밀어붙이기에. 일단은 메카닉 변경들이기 때문에 좁은 구멍에 있는 러커 버로우를 효과적으로 일단 제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장기전 돌입, 극장기전 베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미탈크 대비해서 발키리 모을 거면 먼저 또 담가스 이후에 한방 타이밍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임현 선수의 생각인 것 같네요. 임현 선수는 체제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뮤탈에 대한 카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하게 이제 드론을 채워놓으면서 이제 지상 유닛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력 자체는 홍준호 선수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상 병력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도 뭐 홍준호가 이후에 뭐 하이브 유닛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메카닉 병력들이 이제 하이브에 맞춰서 대비를 잘해줄 수 있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좀 드랍만 좀 조심한다면은 어느 정도 팀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임현 선수가 7시 멀티를 이어서 가져갈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차리 전투가 이제 큽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요. 탱크 숫자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CG 모드를 미리 좀 해놓고요. 탱크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탱크 조심해야 돼요 이쪽은요. 거기다가 뮤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탱크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뮤탈이 너무 많이 다 녹았어요. 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는. 쟤는 가면 죽어요. 폭격을 한 번밖에 맞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진하게 뒤쪽으로 네. 하나라도 누우면 네. 지금 전진을 대치시거든요. 뒤쪽으로 네. 보낼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임현도 이거 임현 선수 입장에서 계속 신경 쓰이겠는데요. 저기 배치하면 저기 배치하면 정찰입니까? 네. 저글링 이후에 그 SCB가 이동할 때 그 왼쪽 7시 지역의 미네랄 그 게스머티의 미네랄 왼편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언덕으로 SCB가 지나가요. 그 부분을 좀 노린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멀티죠. 그래도 탱크가 한 대 맞아서 럴커 파악을 한 것 같죠. 네. 그런데 네. 임현 선수 좀 자원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일급시가 돌아간 적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기 때문에 상당수 SCB가 일급 채취를 못했고 글쎄요. 홍준호 선수 여기서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거든요. 네. 뒤쪽에 탱크가 있었으면 탱크 있는데 왜 달려듭니까? 항상 홍준호 선수가 임현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할 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나와도 임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거 안 맞으니 이렇게 한기 때문에 네, 언더로커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그런데 홍준호 선수 이럴 때 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아치는 재미에 빠져버리면은 이거 실속이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달려든다기보다는 지금 했던 것처럼 소수의 러커는 일곱 쪽을 견제한다는 계속 자원 쪽으로만 압박을 줘도 임현 선수가 부담스럽죠. 네, 일곱 자체 돌아간 거 아니고요.
앞마다 꽤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네. 7시가 핵심입니다. 임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벌처가 됐든 뭐가 됐든 견제를 통해서 홍진호 선수의 늘어나는 드론들을 타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홍진호 선수가 좋은 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이제 점점 잘 될 지금 이제 1, 1업이 되었고요. 뭐 3위업, 네, 3, 3업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네, 하이브가 아직도 되지 않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버티기만 하면은 훨씬 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자원상으로는 홍진호 좋습니다만은 아직 제가 말씀하신 하이브까지 안 갔습니다. 네. 그냥 자원 많이 먹고 있거든요. 홍진호 다음에도 준비해야죠. 지금의 홍진호 선수의 폭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정면으로 폭풍보다는 이 본진으로의 드랍이 아주 그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녀석은 어쨌든 그렇죠. 7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명이 다 나가 있어요 지금. 네. 발키리 견제네. 발키리 견제. 네. 스커지가 죽으면 안 돼요. 스커지 죽으면 발키리를 이게 발키리를 줄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뮤탈스가 나온 것이라서 결국에는 홍진호 선수에게는 지금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지금은요. 네. 발키리를 스커지로 떨궜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네 지금 홍진호 선수가 녹았어요 네. 뮤탈스 녹았어요. 그동안에 아래에서 히드라가 네. 발키리를 그래도 액션을 지금 취하지 않게 되면은 7시가 돌아가면서 일단 임현 선수도 숨통이 살짝 트였고요. 그렇죠. 지금 임현 선수는 그 아직도 저거가 이제 퀸 브루들링. 야 야심찬데요. 네, 한참 모아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탱크가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야 견제. 네. 임현의 드랍십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저 퀸이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현 선수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준다면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홍진호 선수가 7시 멀티를 가져간 임현 선수 상대로 저기가 중요하다고 본인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한번 해보는데 퀸이 네. 중요하네요 이제. 아 이거 들어오면 임현 선수가 좋아요. 네. 또 들어가줍니까? 박용희 맞은 대로 밸런스 맞춰줍니까? 네, 들어가려면 퀸이랑 같이 가야죠. 네. 야, 퀸이도 왜 들었어? 일부러 반번 싸면 안 되고 싶은 거 왜 갖다 받쳤죠? 퀸 아직 많아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이라면 퀸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유니스톤 씨도 좀 아쉽네요. 네, 퀸도 아무리 돈이 빨라도 아 맞죠. 한 번에 여섯 개 일일이 컨트롤 안 됩니다. 이거 많이 탱크 잡으면 네 개 잡아요. 더군다나 퀸 맞기 때문에 퀸 브루들링이 쓰기 전에 발키리가 조기에 제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는 임현 선수가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해주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끈 이후에 센터를 빼고 테란이 센터를 가져가주면 임현 선수가 지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작에 바뀌어있던 저 네. 네, 저럴 커 야심차게 저 지역에 이제 벌어오려 했는데 애쉬가 지나가진 않았어요. 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적어도요 시야는 밝혀주고 있어요. 자 퀸 언제쯤 쓸 겁니까? 퀸 작전은 노출됐거든요. 네 이럴 때 임현 선수 다시 한번 이제 드랍십을 통해서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임현 선수가 지금 상황 자체를 너무나도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진 쪽에 지금 이제 터렛 건설하고 마이메서를 좀 해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드랍만 조심하면 되겠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방어만 한다고 지금 네.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홍진호 선수가. 네, 그거에 조금 미안하거나 뭐 개면적거리 이묘한이 아닙니다. 나 네. 팬들 재울 거야. 아무튼 이겨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디파일러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네. 네, 그 5시 멀티까지 차라리 이렇게 되면 뭐 드랍도 그렇고 7시에 대한 공략도 그렇고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거든요. 홍진호 선수가 센터 싸움을 준비해서 차라리 멀티를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멀티 늘리면서 정주를 많이 참았거든요. 야 이거 임현 선수 기다리고 있거든요. 발키리가 왜 탱크 위에 떠있냐. 발키리 어디 갔죠? 임현수 아 왜 본진 쪽으로 가네. 본진 쪽으로 갔어요. 지금 발키리 빨리 와야 돼요. 브루들링 발키리 아 발키리 오쳐서 발키리 오쳐서 지난 차 생각하고 있었어요. 탱크를 떴다. 야 이거 7시를 못 지키면 이거 임현 선수 이거거든요. 이거 몰랐지. 하지만 탱크 더 있어. 브루들링 또 있어요. 브루들링 탱크 더 있어. 탱크 다 잡아야 돼. 발키리 빨리 와야 돼요. 임현 선수 탱크 하나 도착. 탱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 발키리 이거 예,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급당화! 커맨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야, 이거 치욕이네요, 커맨드 먹기는. 네. 아, 참았다가 안 막 진짜 정경이 들어갔다. 네. 발키리가 전혀 귀인의 위치를 못 봤어요. 아, 발키리가 원래는 이 지역에 있었는데, 잠시 본진 쪽으로 네, 드랍 대비해서 좀 움직이다가, 아, 퀸 상대로 탱크만 좀 지켰으면. 네. 아, 발키리 놔두고 가, 발키리 놔두고 가, 발키리! 아, 발키리 정말. 전면! 네. 아. 7시를 가져가면서
아, 이게 임현 선수가 살아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거 뛰어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정줄 놓으셨네 우리 임현 선수. 네. 아, 네, 이 정도 홍진호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 또 브루들리 나오고요. 네, 한 번 또 탱크 잡죠. 4번 줄 다시 끊긴 거예요, 이 정도면요. 아무래도 메카닉 중심이기 때문에 7시가 날아간 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탱크를 뽑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는 2업으로 잘 맞춰놨었는데, 아, 7시 타격 받은 거 너무 크네요. 그 탱크, 발키리로 탱크만 좀 지켰으면은 효과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제 벌써 오니까 이제 바로 해버리게 스캔. 워낙 뭐 해처리가 많고 드론이 많아서 이 정도는 벌쩍같이 더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에, 지금은 뭐 이게 좀 더 팽팽한 관계에서의 오! 이런 걸 아, 아. 마지막 세레머니 네,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임진록에서 곱게는 못 보낸다 이거야. 곱게 질 순 없다는 거예요. 자, 어딨죠? 역시 미완네. 네, 뭐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고스트 생산하면서 네. 아, 정명원 이영호 선수. 아, 역시 원영은 배울 게 많아. 네, 이거는 그냥 거의 이겼다라고 이정준 선수 판단해서 네, 소모해 주는 거고요. 네, 또 다 붙고 있습니다. 아, 정면도 들어가네요. 브런스는 정말 잘 맞춰주네요. 네. 선수가. 네, 경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드랍식 뽑아가지고 이제 고스도 태워서 임현 선수의 어떤 그 핵세레머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핵이 이어졌지. 네. 버티기 홍준 선수가 쉽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핵은 한번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스캔을 통해서 보로했던 드론을 잡았고요. 네, 센터 쪽의 멀티를 보기 굉장히 크죠 지금 홍준 선수. 그럼 여기는 사실 그 자원줄을 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이건 네. 여기 먹었다는 거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임현 선수가 조금씩이나마 전진을 해서 저 센터 지역은 결국에는 테란이 가져가야 역전할 수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은 아까 그 발키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아, 또 비탈리스크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또 갖다주네요. 아, 병력을 지금 유니콘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시드라가 고맙게 가져 죽어줍니다. 한 두 번 정도만 홍진호 선수가 좀 협조 좀 했고요. 네. 아, 네. 이거 봤어요. 네. 이거 봤어요 네. 지금. 나이스. 네. 또 맨날 지면서 네. 충청도 사투리죠? 핵이요. 네. 핵이 유 뭐 이렇게 해야겠는데 네. 대전 네. 대전의 고향이 동지로 던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로드를 또 사방에 뿌려넣으면서 예, 고스트 움직임 파악해내고 아, 영뮤탈 갈만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예, 이 영뮤탈이 지금 임현 선수 입장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스트를 잡기에도 기동성이 빠르니까 좋고요. 네. 이제 임현은 과연 핵을 어떻게 쏠 것이냐. 많이 기운 상태고 경기를 핵을 어떻게 쏘느냐예요. 네, 비탈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핵을 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발키리 두기가 있는데 이 발키리 되게 잘아껴야 돼요. 백샷! 발키리 백샷! 아, 거기에 퀸 오면서 탱크 1.4! 아, 탱크 하나씩 격파! 야, 정말 홍준호 선수 미탈이 하늘 뒤덮었어요 네. 지금! 네, 안맞는 탱크 쪽에도 핵을 쌓아야 되거든요 지금요! 네, 홍준호 선수, 김희현 선수 핵 쏠 시간은 좀 지켜주세요. 네. 네. 그냥 밀어버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누가 쌓이게 보셨습니까? 핵은 좀... 그래, 사일러 저기 없으면 핵이 안 나가요? 커맨드! 커맨드! 아, 커맨드! 커맨드! 먹었어! 아, 마지막 최후의 다돌침. 아, 핵 한번 쏘려고 했는데 역시 거기에 인수대 한번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정말 그 사면봉의 아픔이 꽤 긴 세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만 역시 이벤트에 강한 홍준호입니다. 네. 공식전에서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아, 근데 요즘 뭐 공천 잘 싸우고 있어요. 자, 홍진호 거의 몰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쓸 수는 없고요, 임요한. 야, 핵은 좀 쏴. 이곳이야, 그러면. 아, 비탈이 네. 정말 많이 나왔어요, 홍진호 선수. 뮤탈 리스크로 정말 임현 선수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신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뮤탈 인구스 맞추려고요. 지지!
대결로 아, 두 명의 대결 거의 끝장 분위기가 돼요. 경기 내에서 백솔 준비하고 그러니까 센터 먹고 아 이건 뭐 갈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기 선수가 아주 그 화끈하게 말이죠. 그것도 예, 어떤 뭐 초반에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양선 모두 다 운영과 힘 대결을 펼쳤는데 이면 아, 그 홈런 선수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서너 대 간에 또 라이벌 간에 재미난 때가 이면 선수 아 오늘 안 됐다. 요즘 그만 공지를 페이스가 저 공지는 어디 가는 겁니까? 네, 자신의 진영을 지금 아 뭔가 쎈 아 김가연 씨 네, 워낙 뭐 잘하는데 네 공교로 선수 네 아 무대 무대 위로 진행할 필요도 없는데도 네, 무대를 통과해서 상대편 진영으로 갑니다. 본인의 진영으로 갑니다. 자 기본적게 홍진호까지 승리하면서 정명호 신장군 연보동 전사옥에 이어서 홍진호 승리 3대1 앞서나가는 박용원 감독의 열정팀 분위기 좋네요. 압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뭐 상당히 좀 진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경기 때는 이현 선수가 더 진지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홍진호 선수에게 등뼈 아프게 패배를 하네요. 핵을 못 쏘보고 패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겠네요. 네 자, 팬분들께 아 녹색 공을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공은 없나 보죠. 네 녹색 공 아, 이런 선수도 네.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핵이라든가 벙커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저그 입장에서는 커맨드를 먹는 게 최고거든요. 그럼요. 아 이렇게 홍진호 선수의 승리를 스코어 3점으로 열정팀의 박용 감독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 개인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트 심판을 하면서 자, 울산전 개인전입니다. 자, 누가 나올지 보죠. 먼저 도전팀은 자, 이준관 한 점이라도 말해야죠. 누구 나옵니까? 아, 전태양. 묵직한. 그쵸. 네, 상대적으로 그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도전팀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젊은 피수요 했습니다, 도전팀. 네. 자, 전태양 선수가 심판에 대해 출전하고요. 자, 이해맞다는 열정대 박용 감독 오늘 내 지킴에 6대0 승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태양을 잡기 위한 박용 감독의 카운터 카드는 누구죠? 이영호입니까? 아, 성공! 오늘 어쨌든 테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노무현 선수 캐리어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럼요. 그래서 택배필상이 개들에서만 붙여줘야 또 맛이에요. 임진동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4세트 내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송병구와 전태양, 전태양과 송병구의 대결인데요. 네, 선수 인사하시고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전태양의 활약이 여기서 다시 살아난 모습 진짜 4대0까지 큰 점수차를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벤트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1세트도 따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도전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잠시 후 오늘의 네 번째 세트 전태양과 송병구의 심판의 날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 2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팬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전투의 시간이 돌아왔다. 레이저 아발론 리그!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을 것이다. 오직 전사의 투지만이 있을 뿐! 레이저 아발론 리그!
Where is the Pope?